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보물섬 제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제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비대면 박람회로 만나는 제주감귤 박람회. 1946년 10톤에 불과했던 감귤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감귤은 우리나라의 제1과수로 자리잡았다. 농민들의 효자 노릇을 해왔던 감귤. 수입 과일의 등장과 생산량 증가,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제주 감귤 산업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 감귤. 고품질 감귤 생산은 물론 신품종 개발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등 침체되는 제주 감귤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제주 감귤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감귤 산업 50년을 위해 감귤 생산 분야에 지속성장 가능한 고품질 감귤 생산 체계 구축, 감귤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제주형 신생산 체계 개발 등 네 가지 사업과 유통 분야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공급 방식 구축, 산지 가격 결정 기반 확대로 제주형 유통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사업, 그리고 정책 분야의 생산 농가 자생력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정확한 통계 정보 제공을 통한 감귤 정책 신뢰 확대 등 네 가지 사업으로 미래 감귤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농업 소득의 50%를 차지하며 제주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주 감귤. 제주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알리는 코로나보다 강한 제주 감귤은 제주의 미래다.